그럼 나온평당가를 이 히스 유타워가 3천에 수렴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사업 8천만 원짜리는 네. 약 200만 원이 저렴하다는 거죠. 아, 네.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러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희영님께서 용인시 영덕동에 픽스 유타워 아파트 분석 요청을 하셨는데, 분석을 한번 시원하게, 명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네. 아파트를 분석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분석을 할 때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힉스 유타워. 이 아파트 자체만, 그 아파트가 위치한 이 동네만 보고 이 아파트의 분석을 하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주변 상황까지도 넓게 보면서 아파트가 있는 이 동네,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매물, 이렇게 분석하는 순서가 돼야 정확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요. 기흥구 영덕동 어디 있냐면 분당선 라인 쪽그 위쪽에 비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역세권을 분석해 주시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 예. 거의 역세권에 준하는 아파트들의 문의가 많고, 분석이나 투자를 할 때도 거의 역세권에 준하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많이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그렇다고 비역세권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비역세권도요, 넓게 보면 역세권이 상승하면 비역세권도 같이 같은 비율로 상승을 해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역세권의 갭 차이가 크고 비역세권의 갭이 적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 지역에 비역세권의 갭이 적은 그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탄력성이 좀 적어지겠죠. 매매가, 전세가에 대한 상승력, 그런 탄력성이 조금 적어진다는 것뿐이지 비율적으로 보면은 상승 비율은 거의 똑같습니다. 더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면 비역세권도 가능하다. 네. 근데 이왕 지사, 나중에 투자자들은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일 확률도 높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비역세권에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보다는 실거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주신 이희영님, 분명히 아마 실거주가 아닐까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빨리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분당선 라인 위쪽 비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좌측에는 청명역이 있고요. 오른쪽엔 상가역, 기흥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기흥 쪽 오른쪽은 용인시 기흥구 쪽에 위치해 있고요. 좌측은 수원시 영통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쪽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구성역이 보이네요. 구성역 하면은 GTS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일대가 많은 상승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성역 좌측으로 이 기흥구 보정동에 속하는 이 지역, 여기 보이시죠? 빨간 선. 이쪽 이렇게 마우스. 이쪽이 그 유명한 용인 플랫폼 시티라는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할것 같으면,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원투쓰리를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큰 기획 개발 구역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죠.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변으로 집값이 매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그러면 이 일대 주변에 보면은 신분당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분당선 라인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각 지역별로 신축 평당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당선 라인은 신축 대단지 평당가가 4천에서 5천까지 하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죽전동은 신축 평당가가 3,500 정도 합니다. 그만한 갭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분당선 그 노선 자체가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남의 힘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남과의 거리.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요, 이 분당선 라인, 이 기흥역까지 3,000에서 3,300까지 신축 평당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기흥 이쪽이 3,000에서 3,300, 3,300. 3,300. 그리고 기흥역 좌측으로 보면 이 수원시 영통 쪽은 신축 평당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기흥구, 영덕동 이쪽 라인은 대략 평당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신분당선 라인과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신축 대단지 평당가 기준으로 예, 예. 최대는 5천만 원 내려와서 보면 이제 3천만 원까지 여기 이 네. 중간에 있는 이 비역세권 네. 지역은 일반 평당가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상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오늘 의뢰인이 의뢰하신 힉스 유타우가 있는 예. 네, 네. 일반 평당가로 한 2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역시나 한 1,750만 원 제일 저렴한 게 한 1,855만 원 나오죠. 네. 4억 8천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중층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일반 평당가 아닌 나온 평당가로 환산을 해서 네. 계산해야만이 네.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나오는데요. 네. 한 4억 8천. 이 매물이 정도. 좀 네.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네. 그러면 이게 일반 평당가 네. 1,850만 원이에요. 나온 평당가 이제 더하고 빼고 하면 네. 얼마가 되냐면 네. 일반 평당가 1,850입니다. 네. 라운 평당가 환산을 네, 하고 계시고요. 지금 주변 단지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6 유타워 4억 8천. 2,800 정도 나옵니다. 거의 한 1,000만 원 가량. 이 청명역을 기준점을 잡고 여기 힉스 6타워를 네. 라온 평당가로 환산하게 되면 네. 2,8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청명역이 네. 신축 평당가 3,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라온 평당가를 이 힉스 6타워가 3,000에 수렴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4억 8천만 원짜리는 네. 약 200만 원이 저렴하다는 거죠.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예, 네. 저평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적정 시세는 이 평수에 곱하기 2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25평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5억 3천이 적정가다. 예. 하지만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자 네. 좀 급하신 분들은 네네. 그 밑으로 좀 다운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거래가 됐던 이 시세를 보자고 하면 네, 실거래가입니다. 예, 최근. 최근에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5층이니까 로얄층이 아니죠. 로얄층으로 기준했을 때 한 5억 전후가 현재 좀 이 얼어붙은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적정하지 않나. 이 현재 가치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미래 가치를 한번 봐볼게요. 자, 미래 가치 분석 들어가십니다. 미래 가치는 이 청명역, 영통을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네. 영통이 일단 상승력을 가져야만이 기흥구, 영덕동이 따라서 상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통 쪽은 직접 영향권에 있고 네네. 이 힉스 유타워는 간접 영향권에 있다는 거죠. 뭐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영통이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탄력성이 있고요. 예민하다는 거죠. 네네. 예민하게 빠르게 민첩하게 네네. 반응을 하고요. 기흥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빠르게 아파트들이 상승 바람이 불 때에 같이 빠르게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덕동이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력성이 낮아서 반응이 느리다. 이렇게. 예, 반응성이 네. 조금 느릴 뿐이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미래가치는 한 평당가 네. 500만 원 정도. 네, 지금보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가가 현재 가치로 한 5억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5억에서 플러스 1억, 6억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6억. 네. 예,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시점에 대한 거는 더군다나 또 탄력성도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6억은 다른 타 지역보다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한 5억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서 네. 갈아타기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이제 의뢰하신 이형님께서 뭐 이제 실거주하고 계시면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포지션이다라는 걸 가정하시고 네.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흥역 쪽이나 영통 쪽으로 좌우로 네. 네, 좌우로 갈아타기 하시면은 조금 더 민첩하게 네. 탄력성을 갖고 상승을 해나갈 수가 있고 네. 난 이 여기 입지보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네. 있다고 하면 상급지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네. 신분당선 아니면 죽전동 이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의뢰해 주신 힉스 유타워 아파트에 대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분석도 해주셨고 네. 혹시 이걸 매도하는 포지션이라면 어느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한지까지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 100만 명이요? 예. 한분한분 영상을 찍어서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100만 명보다 만 분의 1 정도. 뭐이 정도면 뭐 그냥 뭐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그냥 그때 다 시간만 난다고 하면 제가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기회를 많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정확하게 가격으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분석해 주시는 라운님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